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봉주의 세 줄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저 정봉주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봉주가 출전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원 동지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마 이후로 탄핵을 꺼내든 정 전 의원은 탄핵 청원이 빠르면 오늘 100만 명을 돌파한다며 이게 국민의 뜻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의 당원이 자신을 믿고 있다며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여러 후보들 중에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이 전시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그런 강점이 있지 않겠는가. 정 전 의원은 막말 논란으로 공천에서 배제됐던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당사자와 보훈회 등에 사과하며 노력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들의 명심 마케팅 전략에 대해선 그것만 가지고는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와 친분보다는 닥치고 공격에 대한 의지와 결기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갖고는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